여기는 좀비로 가득한 세계. 난 에이전트 본. 오늘 난 백수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좀비들을 퇴치하는 일. 세계를 정복한 좀비들을 퇴치하라. 최고의 좀비 퇴치 요원이 될 에이전트 본 에이전트 휴가 출격한다. 자, 오늘은 광고 타임! 자, 오늘 해볼 게임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게임일 거예요. 현재 인기 탭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 게임 에이전트 본. 에이전트 본 어떤 게임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바로 플레이 들어가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이 게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인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무려 뒤에서 총을 쏘는 좀비인데, 자, 제가 화면을 딱 탭을 하는 순간 오케이. 총을 쏘게 되고 화면을 누르지 않으면은 벽 뒤에 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심플합니다. 따로 그냥 게임 설명 없어도 한 번만 보면은 어떤 게임인지 딱 답이 나와. 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기 라이플이랑 그리고 근접 무기죠, 샷건인데, 샷건은 가까운 적들을 상대하기 굉장히 좋은 근접 무기거든요. 자, 이렇게 샷건은 잔뜩 모여있을 때 한 방에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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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이거든. 근데 또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터치만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 게임을 또 다채롭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 특성인데, 일정 스테이지를 깨면은 특성을 고를 수가 있는데 특성을 어떤 걸 조합하느냐에 따라 캐릭터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자, 저는 에너지 무기 발사.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플 타다다다. 자, 레이저 광선 특성을 찍었기 때문에 이 총알이 무려 레이저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굴절. 아, 튕기네 이렇게. 이거 적들 많을 때 쓰기 굉장히 좋겠다. 전투 중 사격으로 스킬 에너지. 자, 스킬 에너지 이렇게 공격하면은 궁극기 에너지가 쌓입니다. 자, 궁극기가 꽉 찼거든요. 액티브 스킬 발동. 오오오오오오, 용당 폭격이다. 빠바바방. 이 게임 지금 제가 보시면은 한 손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학교 가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턱 싸면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스! 보스 등장! 에이전트 휴의 첫 번째 미션, 보스를 처리하세요. 오, 이 바주카를 들고 있는 엄청난 녀석인데요? 따라나라나라나라! 어! 이게 뭐야? 어? 저기 강력한 공격? 일단 반드시 회피해야 돼. 이거를 클릭하면은 피합니다. 왜 때리지 못하니? 이거 한번 맞아볼까? 안 돼! 아! 야, 피가 3분의 1 나갔어. 어어어어어, 나 죽어. 야, 이 보스라서 역시 해피. 어머 어머, 나 죽는다. 오, 메뉴가 새로 풀렸네요. 아, 여기에서 장비들 총 오케이. 6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네요. 결국에는 이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제가 전투력이 세지는 그런 시스템이겠는데요. 자, 이번엔 JIB 본부거든요? 본부를 점령했어? 어, 이 자식들 안 되겠네. 일정 확률로 연타. 오우, 유리 깨졌어. 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네요. 핵이 그 연료가 다 되면은 지는 건가 봐요. 빠바바방, 빠바바방. 그리고 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아기자기해가지고 거의 뭐 좀비들이라고 해서 뭐 무서운 느낌 1도 없거든요. 벽 뚫기로 갑니다. 무려 좀비가 벽 뒤에 숨어있어도 총알이 뚫고 간다는 얘기죠. 자, 숨어있는 좀비들 어딨나. 그냥 잡아. 아, 버려. 아, 버려. 아, 숨어있어도 어림없어요. 자, 쭉쭉 갑니다. 보스 보스. 어, 뭐야, 석상이 움직인다. 살아 움직이는 석상. 도도도도도도. 우와, 오, 머리에서도 뭐 미사일이 날라고. 와, 눈깔빔 쉽지 않은 상대인데요. 오, 피해. 오, 살짝 위험했다. 명사조 발동. 공격 속도 대폭 증가. 오, 살짝 위험했다. 으아. 어, 순식간에 무빙으로 살짝 피했습니다. 얼어붙었다. 오케이, 와, 이번 판 살짝 위험했습니다. 자, 캐릭터 창이 열렸네요. 샷건을 획득합니다. 나이스. 보조무기 샷건 이제 근접
공격력이 대폭 상향됐어요. 얘가 가장 기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명사수 스킬 공격 속도가 늘어나는데 6초간 지속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오, 캐릭터별로 그리고 약간 다르네요 효과들이. 발. 와우. 아 얘가 아까 개구나 처음에 나왔던 애. 자 이번엔 샷건이 생겼어요. 샷건 한번 앞에서 팡. 아프지 아프지 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한 손으로 플레이한다고 내가 직접 조준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 조준이에요. 딱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네 전설의 무기 한번 써볼 생각 없나? 아 아까 봤던 그 게틀링건? 진짜 게틀링건 있네? 초고속 기관총 탄창 용량 특대 좀비의 종말. 와우. 와 두둥 게틀링건을 얻었습니다. 미쳤다. 신비한 음료? 김이 머락머락 납니다.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있네요. 아 엄마가 말이죠 막 이상한 거 막 주워먹고 그러는 거 아니랬어요. 안 마실래. 오 좋아 좋아 이번엔 진짜 짝컴판이다. 몰려왔을 때 뻥 뻥 뻥 잘 가고 어림없는 소리. 잠깐만 나 오지마 오지마 오 나 죽어 오 자 자 다음 보스판 있네요. 약간 장군 보스 느낌인데요. 오 위험했어. 와 피해라. 아호 야 피가 없다 피가 없어. 야 이거 깰 수 있냐. 어 좀 봐 피가 없어. 에라 어머 너무 아파요 선생님. 야 나 이거 위험한데 진짜? 적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거의 다 깼단 말이야 짜식아. 샷건으로 한 발에 2놈 3놈 5놈. 전장의 자 다음은 유전자 특성이 열렸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특성을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 패키지 상점이 열렸네. 아 야 이거 초보자 패키지 1200원? 개 혜자 같은데. 자 저는 그러면은 초보자 패키지 요거 한번 질러가지고 새로운 캐릭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후. 제트시에는 초인기 슈퍼 히어로인 특공대장 있다. 이거 그 저거 패러디인가 본데요. 전투력 286에서 437로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겁나 세죠? 얘는 스킬이 뭐지? 와 전투력 겁나 센 거 봐. 좀비들 그냥 싹 다 쏠려 나갑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뭐 현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1200원이라서 상당히 혜자인 것 같거든요 패키지 치고는. 어? 뭐야? 얘는 뭐 슬라임인가? 슬라임 좀비다! 증식하는 놈들이요. 아우. 이번에는 RPG? 바주카 발동! 와! 뽀! 너무 재밌어. 오사! 한방 컷! 와! 한방, 두방 컷! 순식간에 클리어! 드디어 뽑기가 가능하게 됐어요. 아, 뽑기 기능이 또 있군요. 이게 이제 현질 요소인가 보네. 자, 무료 보물 상자. 어림없는 소리. 이 뽑기에서 이제 무기랑 이런 거 나오는 거구만. 다이아 한 번만 해가지고 뽑기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나와라 좋은 거 한 번쯤 나올 때 됐잖아. 어림없는 소리. 초반을 진행할 때는 초보자 패키지만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전 빰. 어우 너무 세요. 샷건으로 팡팡팡팡. 자 이번엔 특공대원 필살기 한번 써봅시다. 예, 궁극기 어떤 스킬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스킬이 자 필살기 생겼는데 필살기 한번 써봅시다. 뭐죠? 틴의 방패. 아 방벽을 세워주는 거구나. 이거 보스전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버스 오 뭐야 좀비 로드. 좀비 군단의 지도자. 좀비를 소환한다는 거잖아. 레이저 공격까지 쓰고요. 자 이때를 위한 궁극기다. 방벽 스킬 캡틴의 방패. 이 자식아 맞아라. 어? 뭐야? 오, 얼어붙었다. 이제 좀비 소환할 때가 됐는데 이 자식. 샷건 엄마 피해줘요.
야 좀비로드 좀 새로 등장한 보스답게 쉬운 녀석은 아니군요. 좋아. 우와 무빙 뭐야? 어머머머머. 확실히 이동할 때는 때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 피해줘 좀비로드. 야 니 좀비들 소환 안 하냐? 처음 등장한 애서 그런지 소환은 안 하나 본데요? 아! 야 이거 안 피했다니 겁나 아파. 오. 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휴의 좀비 퇴치 첫 걸음 완벽한 성공. 어 원래도 제가 그 인기 게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또 때마침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한 손으로 플레이 가능한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꼭 많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둘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에이전트 본이 되어 좀비들 저랑 같이 한번 박살 내보시죠. 자 여러분들 휴바.